워너비어스. 자, 안녕하세요, 아스루입니다. 아로아가 궁금한 건 다 알려주는 헬로 아로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예이! 저 근데 오늘은 질문이 아니고 속보가 들어왔거든요. 네, 저 맞아요. MJ 기자가 한번 출동해 보겠습니다. 속보입니다. 아스트로 멤버 박라키 군이 내가 가장 멋있어 보일 땐 샤워하고 스킨을 바를 때 촉촉하게 젖은 머리와 깜 이마가 매력적이라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. 사실입니까, 박라키 씨? 아, 사실입니다. 야, 그럼 음성 변조했어야지, 형. 내가 가장 귀여워 보일 땐 언제라 생각합니까? 씻기 전. 그럼 가장 섹시해 보일 땐? 씻고 난. 청순해 보일 땐? 없는데 내가 매 순간. 정확히 근데 어떤 모습인지 저는 이제 많이 봐서 상상이 가는데. 네. 지금 보고 있죠.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 모습이. 아, 매력적이긴 해요, 다른 의미로. 예. 뭘 질문하는 거예요? 이제 네, 아까 그 스킨 나키, 바를 때 그 촉촉한 젖은 머리와 깐 이마가 매력적. 저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. 제가 다들 각자 이제 화장실에서 수증기란다. 아, 수증기죠. 네, 수증기 막 이렇게 나고 거기에 이렇게 거울이 막 수증기에 차가지고 앞이 안 보이잖아요. 네. 그럴 때 그 거울에다가 손을 이렇게 싹 하면 내 얼굴이 딱 보이거든요. 아, 딱 보고 저 놀래요, 진짜. 아, 이게 다시 해요. 수증기. 다시 뜨거운 물 트나 봐요. 아, 틀 때도 있고 안 틀 때는 괜찮더라고요. 이렇게 딱 컴백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. 라키가 또 두상이 너무 예쁘잖아요. 그렇죠. 샤워해서 이게 머리가 다 죽으면 두상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저도 그 모습이 진짜 매력적으로 생각해요. 지금도 너무 멋있어요. 진짜라는 거예요, 라키 씨. 전 항상 네,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면 다른 멤버들은 24시간을 기준으로 내가 진짜 내가 봤을 때 잘생겼다 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? 전 잠에서 깰 때요. 아, 그 인정. 잠에서 깰 때 인정이라고? 눈 감고 있을 때? 아, 반호법 한 건데. 잠에서 깰 때. 아, 그러니까 아침. 이 표정. 이 표정이 저는 제일 잘 진짜 매력 있어. 네. 저는 땀 흘리고 난 뒤. 땀 흘리고 난 뒤 부기가 빠지니까. 맞네. 그때도 있고. 형은 항상 찜질방에 있어야겠다. 아우, 감사해요. MJ형은요? 저는 그냥 거울에 비칠 때마다. 아, 거울 안 보고 사는구나. 거울이 없네. 거울 사줘야겠다. 은혜 씨는요? 저도 그냥 좀 형이 좀... 귀여워 보일 땐 언제예요? 귀여워 보일 때? 네. 내 자신이 귀엽다. 아, 이건 좀 솔직히 귀여웠다. 딴 건 모르겠는데 그냥 좀 저 붓기 빠지고 좀 밤 새벽 시간에. 아, 저 맞아요. 귀엽다. 새벽이 귀엽다. 네, 지금 저번에 보니까 그 잠옷 귀엽던데. 아, 그네. 네, 잠옷을 입고 자기. 네, 시작했죠. 그래? 네. 자, 헬로 아로아. 오늘은 여기까지. 이거 뭐야? 아로아, 이런 핫한 소식은 바로 유니버스로 들고 와야 하는 거 알죠? 그럼 우린 여기서 기다릴게요.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바람이 너의 숨결 같아.